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아, 뭐 1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2부도 무척 기대가 되는. 네. 아, 일단은 카잔차키스의 어린 시절,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일단 나이 이야기가 계속 좀 이어지나요? 예. 근데 이게 어린 시절이 왜 이제 사실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자서전을 할 때 연대기적 구성하니까 제일 처음 어린 시절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린 시절의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 뭐 정신분석과 이걸 떠나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어떤 마음 내면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 이걸 잘 드러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 사건을 기억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카잔차키스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네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의 어떤 마음, 어린아이의 눈, 귀 이런 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세상을 계속해서 집어삼키잖아요. 우리 어릴 때 세상을 배운다는 게 그 뭐라고 할까 흡수하고 그것을 네. 받아들이고 이런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일종의 전능감을 가진다는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전개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뭔가 새로운 창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자꾸 아이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린아이의 마음. 그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선입견이랄까 기존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차피 현실 자체가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꿀 수 없을 때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럼 새로운 게 열리지 않냐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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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새로운 땅과 하늘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땅과 바다를 새롭게 바라보면 또 그게 새로워진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계속 가지자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할 때 새롭게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추억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여러 감각, 이 사람의 연장이죠. 이 사람이 삶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연장 중에 첫 번째로 자라난 게 후각, 시각이라고 하는데 후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두세 살 때 모든 사람은 다 냄새가 구별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로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아, 사람의 냄새를 통해서 네. 그 질서를 이제 판단하는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이런 냄새, 그러니까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혼돈에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냄새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 냄새 다르죠. 이웃 여자들도 다르죠. 삼촌들, 숙부들도 냄새 다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안을 때 그 냄새 때문에 나는 사랑하거나 발부둥 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좋으면 딱 좋은데 아 무슨 쾌쾌한 냄새 나고 막 그 담배하고 술 냄새 나면 아 어떻게 또 싫을 때 싫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냄새로 사람을 구분하고 질서를 만드는 힘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온갖 냄새가 다 뒤섞여버리고 모두 다 똑같은 체취에 입사해버린다는 거죠. 다 똑같은 향수 쓰고 똑같은 이런 뭐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다시 또 혼돈인 거죠. 아.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 워낙 이제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터키인, 터키의 삶을 싫어하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터키인 가족은 무조건 악취가 너무 심했다는 거죠. 암내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암내보다도, 뭐, 암내야 뭐,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 뭐, 좀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아마 그 터키 문화권의 사람들이 피우는 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그게 아마 기본적으로 깔릴 거예요. 그런 걸 악취라고 하는. 예, 생활 습관들 뭐 이런 거에서 오는. 네. 네. 우리 보고 맨날 우리도 마늘 냄새 난다 뭐 하듯이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 터키 가족들 딱 지나만 가면 그 막 구역질 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박하나무를 꺾어가지고 냄새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아카시아 꽃을 따가지고 자기 콧구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참 싫어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버스 냄새를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차 냄새를 너무 싫어했어요. 버스에 타서? 버스에 타거나 아니면 뭐 버스 옆에 지나가거나 할 때 그 매연 냄새 같은 내연기관 냄새가 아니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좋아해가지고 애들 쫓아다니고 좋아하는 애들도 네.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싫어갖고 특히 이제 예전에 어릴 때 뭐 저 제삿날 뭐 이럴 때 아니면 명절 때 이렇게 청주가 이제 큰 집이라 거기 갈 때 버스를 타잖아요. 야, 약간 전 비슷한데 귤을 코에 박았어요. 아, 어우 비슷하네. 네, 주당시 비슷하네. 아. 귤을 코에 박고. 그럼 냄새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시간 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고속도로 잘 돼서 40분이면 가지만 예전에 대전에서 청주 갈 때 한 시간 반 걸렸거든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냄새 때문에. 그래서 막 귤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귤이 이렇게 다 문드러져 갖고 아 그랬던 기억이. 아,
얼핏 납니다. 아, 어린 시절 일화를 막 방출하시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참 자세전이 좋은 게 이런 네. 식으로 또 자기 자신을 네. 비춰볼 수 있으니까 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4살 된 에미네라는 딸이 있어요. 에미네. 딸 이름이 에미네인데. 네. 얘한테는 육두구 냄새 난다는 거예요. 응? 육두구라는 육두구가 향이. 육두구가 뭐죠? 그게 약간 찾아보니까 머스크 향 생각하십니다. 아~ 머스크 향 좋잖아요. 우리가 사양 예, 예, 머스크 향. 예. 그러니까 아, 얘가 냄새 좋으니까 어른들이 없으면 걔가 걔만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양말 딱 벗고 서로 누워가지고 발바닥을 서로 꼭 댔대요. 서로 그 꼬마들 둘이가 양말 벗고 서로 간에 발바닥을 서로 꼭 댔다는 거예요. 웃기죠. 발바닥을 대고 있었다. 서로 대고 있고 코를 안 받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온기를 나눈다는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딱 그러면 그 어린애 본래 아이들이 발이 제일 그 기가 많잖아요. 양기가. 네. 그 어릴 때는 추운 날에도 애들이 맨발 벗고 다녀도 잘 돌아다니잖아요. 애들은 안 얼린다고 하잖아요. 발이 양기가 날로. 많아서. 네. 진짜 따뜻해. 네. 애들. 그래서 그 양기가 올라오다가 나중에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뭐 우리가 욕할 때 양기가 입에 올랐나 왜 저렇게 입이 그치 양기가 입에 오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죽어야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양기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 양기 발에 있다고 하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따뜻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따스함이 얼마나 강렬하고 기분이 좋든지 기절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그 어린 시절 그 네 살의 에미네만큼 자기에게 그렇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었던 여자는 다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발바닥을 할 때 그 느낌이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때 여자의 몸이 지닌 따스함의 신비를 진짜 깊이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70년이 지났는데 그 에미네의 따스함이 발바닥에서부터 온몸에 영혼 전체에 퍼지는 감촉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래봤자 그죠. 네 살인데 여기도 두세 살 네 살인데 이거 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제 어렴풋이 유추하기로는 일단 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세워주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접촉면인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누워 있으면 사실은 죽음인 거고 서 있을 때 이제 되니까. 생명인 거잖아요. 네. 그 생명으로 가는 첫 번째 접촉면이 이제 세상과 나의 첫 번째 접촉면이 네. 발바닥인데. 네. 그래서 애들은 또 희한하게 발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네. 발 막 간지럽히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막 발로 애들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느낌들이 이제 같이 좀 어우러져서 네. 이 나와 다른 세상. 그러니까 나는 어찌 보면 누워 있을 때의 죽음인데 그 죽음과 죽음의 삶의 면들이 서로 닿아 있으면서 죽었지만 살아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혹시 어렸을 때 어렴풋이 느낀 건 아닌가. 저는 또 카잔차키스의 열렬한 팬으로서 네. 그런 생각까지 한번 또 해봅니다. 뭐 그리고 또 실제로 발바닥에 뭐 신경이 아주 많이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 사실 자극이 되고 접촉이 되면 실제로 그런 쾌감들이 어느 몸의 다른 부분보다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다시 또 그렇습니다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도 그 조던이 이제 침낭에서 마리아의 몸이 딱 다가오잖아요. 그 닿을 때 그냥 몸이 닿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고독이 사라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막 강한 느낌이 막 용기가 불타오르고 그냥 몸만 닿았을 뿐인데 그냥 어깨며 다리며 옆구리 이것만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막 분출되는 느낌들 뭐 그런 느낌들 아닌가. 사람의 몸과 몸이 닿는다는 것들 우리가 아까 그때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손과 손을 잡을 때 그 뭔가 바람도 없는데 그죠 이 나뭇잎 흔들리고 떨어지듯이 그런 가볍고 아주 뭔가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이 서로 교류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발바닥이야말로 또 추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감촉을 100% 느끼려면 사실은 다른 감각을 차단하는 게 좋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지선을 보면서 이렇게 뭐 악수를 하거나 손을 만지면 이거는 이제 내 시각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진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특별히 기대될 것도 없고 내가 그 다음 상황도 시각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예측 가능하니까 기대감이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발바닥끼리라면 서로 이제 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100% 촉각만으로 느낄 수 있는 부위들. 네, 그게 또 발바닥이 아닐까. 네.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성적인 것도 아마 여기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분이 워낙 어릴 때부터 그걸 또 좋아했으니까. 네, 왜냐면 이제 발이 또 성적인 것까지 많이 또 연결이 네네.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아마 뭐, 버무러진 그쵸, 게. 뭐, 보통 패티시에서는 발이 많이 이제 네.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 뭐 이런 어떤 감각들로 기억되는데 네. 최초로 받은 정신적 상처,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네 살 때 이제 여기 숙부가 여러 명인데 어느 숙부가 아는 사람 만나러 묘지로 가는데 그 꼬마 가장차게 손을 잡고 무덤을 간 거죠. 무덤을 가니까 그때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 카밀레, 카모마일이네요. 카모마일. 카모마일이 다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남자 두 명이서 이제 비석을 들어 올리고 무덤으로 내려가가지고 흙을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골을 이제 밖으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 해골 보니까 해골 눈구멍에 이제 진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덤가에 이제 해골을 놓은 거죠. 그래서 꼬마가 물은 거죠. 저게 뭐예요, 삼촌? 저거 해골이지? 누구 해골이에요? 우리 이웃에 살던 안니카의 해골이야. 갑자기 안니카란 말 되니까 얘가 막 가진 차기도 울음을 듣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내가 그 최초로 이렇게 느낀 안니카가 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면서 돌을 집어가지고 무덤 파는 사람들에게 막 집어 던진 거예요. 왜? 하면서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얼마나 그 안니카가 아름다웠는데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 자기도 모르게 돌 던지고 그러니까 삼촌이 화를 내는 거죠. 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리고 돌 던지고 우냐? 우린 누구나 다 죽어. 그러니까 꼬마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안니카의 그 머리카락, 그 입술, 그 눈은 어디 갔어요?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흙이 다 삼켜버렸단다. 왜요? 난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너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나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도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죠. 나는 그 네 살 때 삼촌은 너도 이해할 때가 올 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이 70이 넘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영원히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런 최초의 어떤 정신적 충격이었다. 결국 여기서 약간 부처님 붓다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이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빈에서 있을 때 네. 붓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 연구를 하죠. 자, 이 와중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어린 가전차키스 다섯 살 때 데려간 거예요. 당부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이의 뼈는 내 것입니다. 이의 뼈는 내 것입니다. 뼈. 살은 선생님의 것입니다. 매질을 해서 남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미알리스 대장님. 다 해초리를 가르친 거예요. 남자를 만드는 도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했고. 박애주의 교육 이론 있죠. 절대 애는 꽃으로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야만적이다라고 규정했대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보다 잘 알게 되면서 나는 해초리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인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가장 위대한 길잡이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그 해초리다. 요즘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만. 네네네. 근데 뭐 이제 카즈차키스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서 짐승에서 인간으로 가려고 할 때 고통 없이 갈 수가 없다. 근데 이 고통이 물론 물리적인 폭력을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카잔차키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학년 때 성경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우리 이삭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에스를 낳고 야곱을 낳았잖아요. 큰아들이 에스고 둘째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너 팥죽 한 그릇 줘 이러니까 장자 상속권을 팔면 주겠다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래 끝나고 왔는데 이게 장자 상속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장자 상속권이 뭐예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더니 아, 그 니콜라키 외삼촌에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니콜라키 외삼촌이 우리 집안에서 가장 유식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 집안 아무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불려온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긴장해서 왔는데 야, 장자 상속권이 뭐냐? 그래서 삼촌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총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현경 때 무슨 총이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총을 가지고 뭐 총을 장자상속권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야. 아니야, 사냥할 때 있는 옷이야 장자상속권. 내가 딱 보니까 그때 무슨 총이 있겠어, 사냥할 때 있는 옷. 그래 막 하다가 이제 사냥할 때 있는 옷이 다 됐겠죠. 아, 결론은 그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튿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자 여러분 장자상속권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이제 바로 가전차기에서 손을 반짝 들어가지고 사냥옷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어떤 무식한 바보가 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니 우리 아버지요. 선생님 깜짝 놀란 거죠. 탈룰라네, 탈룰라. 선생님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미얄리스테니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우와 우리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친구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 뭐 하시는 조폭인데 예. 건달입니다. 딱 그거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 물론 아주 극히 드문 경우지만 사냥옷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아버지 이제 선생님이 아버지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뱀이 말을 하고 어떻게 막 노아의 홍수가 나고 또 무지개가 해가지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고 어렸을 때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형제 간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아까 야곱에서도 하시는 장자상속권 이게 뭐 거의 뭐 야바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아버지는 아들을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죠 이삭을 죽이려고 그리고 사람들은 발을 적시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고 자 그래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우리는 이해를 못해야 마땅해. 이해를 한다면 그건 제약이야. 이해를 하면 제약이야 제약.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3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화창한 봄날에 3학년 선생님 맨날 문법 이야기하는 거. 장모음이 어떻고 단모음이 어떻고 막 하는데 막 지겹잖아요. 우리도 문법 지겨웠는데 근데 새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플라타너스 미루나무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골에서 전학 온 바텀반 니콜리오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선생님이 조용히 해주셔야지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참 어린애들 좋죠. 네. 이럴 때. 뭐 얘는 나중에 엄청 이제 혼이 나죠. 남자로 만들어줄게. 널고 나와. 누가 아버지는 뭐 하시나. 새 장사 하시는데 얘. 새 소리 안 나게 해라.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어린 시절 회상하면 수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웃픈 이야기들이었다 이거죠. 눈물 흘린 웃음, 웃으면서 슬프고 이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개파가고 미친 사람들이었다 반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중 매체도 없고 다들 좀 단절돼 살았다는 거죠. 자기 집에 들어가면 다들 조용하고 그러니까 다들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이 뭐 개성이 만발한 시대라고 하지만 어쩌면 예전에는 각자 집마다의 세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매스미디어가 됐든 아니면 뭐 SNS가 됐든 이런 거에 의해서 어찌 보면 다 그냥 오히려 지금이 몰개성의 시대가 되고 다 비슷비슷해지는 욕망, 비슷한 욕망이 비슷한 생활 패턴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가지고 네. 아예 다른 생각들을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네, 네. 왜냐면 다 보는 게 뻔히 똑같으니까. 예전이 오히려 더 그런 자유로운 개성들이 더 크진 않았나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대중매체가 워낙 많이 우리가 정보를 네. 접하고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그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럼 시간이 빨리 흐르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잖아요. 뉴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이런 데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유라는 게 생기나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변화, 소식이 항상 바뀌는 세상은 바뀌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인생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준 것은 결국 크레타와 터키 사이의 투쟁이었다는 거죠. 결국 현대사에서 인간의 운명은 정치적으로 대부분 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타가 베네치아에서 400년 지배를 받았고 티르키에 250년 지배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1829년에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크레타는 계속해서 이제 본토하고 독립을 누리지 못했습니다만 끊임없이 이제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바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10대 시절 이럴 때 또 큰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1878년 뭐 이럴 때 큰 이제 크레타하고 터키인들 사이에 어떤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과 학살과 영웅적인 행동과 자유와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너희들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도 그 남부의 멜라니가 그 착하고 귀부인인 멜라니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절대로 이 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고. 나는 내 손자가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탄다면 손자에게 우리 남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야기해 줄 거라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먼 북소리에도 그리스 노인들이 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나치가 와가지고 우리 동네 젊은이를 잡아갔다. 그 이야기를 마치 며칠 전에 일어난 것처럼 계속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그래야지 안 잊어먹으니까. 절대 너희들 그러니까 나치를 잊으면 안 돼. 며칠 그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네, 와갖고 네네. 누가 그때 왔는데 걔가 여기 있었는데 나치 놈들이 와갖고 쟤를 수색해갖고 얘를 데리고 와서 그때 얘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 걔가 끌려갔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었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려주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양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크레타는 자유, 터키는 압제. 크레타는 선, 터키는 악.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크레타 아니면 터키의 모습을 띠는 걸로 이 사람은 보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이 대립하고 네. 그중에서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되고 내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조상의 뒤를 이어서 전쟁을 할 만큼 빨리 자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을 처음으로 뒤엎는 것은 공포나 고통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다. 우리는 이 터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자유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묘비명.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터키인으로부터 그 자유를 찾아야 된다. 재밌는 게 처음 찾아야 되는 자유는 뭐냐. 일단 정치적 자유라는 거죠. 터키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자유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터키. 터키 사람들 기분 나쁘겠어요. 마음속에 터키인이 살고 있다 이거죠. 교만, 악의, 시기, 공포, 게으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또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는 뭐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런 대상까지 다 포함한 모든 우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기에서도 우리는 또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읽고 싶은 거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걸 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사실은 진정한 자유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에도 시사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그 내가 이 크레타가 자유를 위해 사오는 결정적인 시기에 내가 크레타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 우연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감미롭고 행복한 것은 자유다. 이걸 이제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자유를 바탕으로 형성하는 건 크레타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 나를 다스리는 첫 번째 힘은 크레타라는 거죠. 크레타인이라는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런 이야기 나와요. 프랑스인 학교를 갔는데 네. 그리스 전역에 애들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 다 풀어야 되고 내가 1등을 하지 않으면 나는 크레타를 망신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 크레타가 나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럼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을 아주 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그런 사명감이거든요. 그 동기가 네. 동력이 확실히 있었네요, 이 사람은. 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좀 사실은 성전국에 속한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굴종적인 역사였지 않습니까? 네. 비시 정권이 있고. 자, 그럴 때 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 지식인들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실존주의 사례들로 나오지만 프랑스의 뭐 어마어마한 철학들이 50년대, 60년대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냐? 이 프랑스의 지성인들이 우리가 세계를 대표한다 이거야. 우리가 프랑스 국가 대표란 말이죠. 그럴 때 이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망가진 것을 우리는 사상적으로 이걸 반드시 내가 만회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게 있으면 또 확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큰 욕망이 자유였다면 두 번째 욕망은 성직자인 거예요. 성직에 대해서 종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성인의 전설을 다룬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 문을 두드려요. 이웃집 문을.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애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화가 미칠 거다, 화가 미칠 거다. 남집 가가지고 당신들 일하면 벌받아, 벌받아. 왜냐하면 자기 읽은 책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기름을 쓰는 요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 모두 화를 입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요일 금요일마다 요리하고 이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서 참 황당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장난감을 다 팔아가지고 성인전기를 사는 거예요. 성인전기. 몇 살 때예요? 어릴 때? 다섯, 여섯 살 이제 이럴 때, 일곱. 예. 와, 초등학교 다니고 어릴 예. 때.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웃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성인들의 전설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 또 창작 잘하잖아요. 여기 약간 살을 부추가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울고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보다 해가지고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지금 뭔가 안 좋은 소식 있나 봐요. 저렇게 사람들이 우는 거 보니까 이러니까 아버지 한마디 했다는 거죠. 별것 아닙니다. 내 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성인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뭐 이런 성인전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행복을 거들떠 보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 저편에 존재하는 최상의 선을 보라. 그래서 항상 자기는 뭔가 이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순교를 해야 된다. 어디 저 멀리 가서 이런 열정에 사로잡혔다는 거야. 어린 나이에. 야, 신앙 속에 갇혀서 오히려 자유를 잃은 느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카잔차키스가? 아, 근데 이제 자유라는 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네. 예. 네. 나는 아 확실히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동일시하는 거울 유전이 좀 발달은 더 발달인 거죠. 그러니까 남의 네. 책의 일을 직접 자기 일처럼 느끼고 남의 이야기를 자기 체험처럼 느끼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책을 보는데 기도책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물에 아이가 빠졌는데 그 우물에서 교회를 갔는데 금박을 입혀 있고 과자가 가득한 상점이 절비한 새로운 도시를 발견했다. 이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어? 우물에 빠지면 이거 되나 보다 해가지고 집에 달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밌는 표현은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나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집으로 달려가고 가방 집어 던지고 바로 우물에 달려가가지고 막 뛰어들려고 하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바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우물 뛰어들었다는 거죠. 빨리 지금 그 도시를 발견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야기와 현실하고 이제 같이 막 뒤섞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어떤 광기로 시작하지 않는 인생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광기로 시작한다. 모험과 열정과 모든 어떤 도전으로 시작해야지 인생을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아 요거 하면 잘 이러면 그 인생은 축복받지 못한다. 이런 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책을 읽다가 하여튼 난 승인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항구로 가가지고 배를 태워달라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냥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 2월 18일 금요일 날 태어났는데 이게 당시 그리스 정교에서는 아주 성스러운 날이래요. 그게 무슨 주일이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받아낸 산파가 아, 이 애는 나중에 반대 주교님이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주교가 하지 않을 일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진짜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주교가 돼야 되니까 난 정말 종교적으로 살아야 돼. 재밌는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자라서 주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보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토록 갈구하던 승자의 자격을 갖추게 성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주교들이 하는 일이라면 모두 피하려고 그때부터 노력했다. 아주 이제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세상을 알아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세상을 알아가면 결국 우리는 도피하고 싶잖아요. 그 최승자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이것이 아닌 저것을 갖고 싶다. 이곳이 아닌 저곳에 가고 싶다.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춘이고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되면 내가 가진 것 말고 다른 것을 갖고 싶고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고 싶고 그래서 항상 나는 외롭고 괴롭고 그리고 저 먼 낯선 곳에 대해 그립고 그러니까 내 청춘의 영원한 삼각형인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열망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정체되어 있고 너무나 이건 판에 박은 듯이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크레타의 피가 흐른 사람이잖아요. 할아버지 해적의 할아버지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로빈슨 크루소나 탐험가들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크레타에는 일종의 불꽃이 있다. 영혼이 불꽃이라 가지고
그것은 삶이나 죽음보다 더 강렬하다. 그러니까 자존심, 집념, 용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될 길 없는 무엇이 존재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사람임을 기뻐하게 만들면서도 또 전율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불꽃이다. 크레타의 불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흔히 말하면 미치게 만드는 것.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사람을 들쑤시게 하는 것들. 아주 편하고 안락하고 이런 삶이 보장돼서 이것을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고 야 너는 너의 길을 가. 너의 길이 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그 뭐라고 할까 말린 식품 중에 하나 금포도거든요. 네. 8월 되면 이제 포도를 말려가지고 포도 많이 나잖아요. 금포도를 말려갖고 이제 먹을 거리를 만드는데 비가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 1년 내내 먹을 거 금포도 쫙 늘어났는데 비가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간 거죠. 사람들이 전부 가면서 울고 통곡한단 말이죠. 근데 아, 원래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잘 안 왔는데 네.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난 거죠. 근데 가잔차키스는 이런 이야기예요. 황홀감과 비슷한 이상한 기쁨에 휩쓸려가지고 막 그냥 폭풍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네, 뭔지. 그러니까 막 재앙이 닥치자마자 갑자기 네. 비인간적인 기쁨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게 참 이게 희한하죠. 이게 그 사람들마다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 그런 게 숙모의 집이 홀랑 불에 탔는데 불길 앞에서 깡총깡총 되는 춤을 췄다는 거야.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사실 또 자기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이제 책상에 숙이더니 바로 사망을 했거든요. 숨을 거뒀는데 그때 장례식을 하는데도 자기는 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너무 힘이 들었다네. 웃음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정일 작가가 옛날 그런 적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그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상당히 좀 권위적이었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밖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이모가 아버지가 돌아갔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했는데 만세 소리 불렀다는 거예요. 만세라고 그때 네.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묘한 느낌 있죠. 이게 뭐 해방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사람한테 그 이질적인 그런 어떤 감정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인간 같아요. 아까 말한 불꽃 같은 뭔가. 네, 네, 네. 자, 그래서 자, 1년 내내 고생해서 그 참 그 이제 반쯤 말린 포도가 그냥 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통골 났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막 집으로 달려간 거죠. 우리 아버지는 흐느끼면서 울까? 아니면 막 욕을 할까? 자,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하는 거죠. 아버지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과연 어떤 반응할까? 엄마는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야. 아버지 딱 한마디 하지만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우리들은 안 없어지고 살아있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자기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는 거야. 아, 아버지 멋있네. 네, 내가 인간으로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위대한 교훈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 포도 다 없어지고 다 막 물 다 떠내려가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어. 그러니까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데 아버지 혼자 딱 인간의 위험을 그대로 지켜냈다 이거죠. 이게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난 저는 모습을 나도 간직해야지 되는 거죠. 네, 네. 우리도 뭐 요즘 살면서 뭐 주식으로 다 날려먹고 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인생 끝난 것 같고, 아 내가 내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고, 네. 그럴 때 이 말을 좀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나는 있으니까 안 돼? 이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 내 돈. 내 돈. 근데 이제 이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네. 타이타닉호에서 보면 그때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다 살고 싶잖아요. 목숨 하나뿐인데. 근데 타이타닉호에서 뭐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선원들도 막 우왕좌왕할 때 그 선장이 한마디 하잖아요. 비 브리티시 뭐 했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영국 선원이야. 영국인답게 행동해. 딱 그때부터 그래. 우리는 직장 직업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여기 승객들을 무사히 대피시키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 인간의 뭐라고 할까 위험이 무엇이고 인간의 어떤 품이란 게 무엇인가. 근데 그때 정말 생가사가 나뉠 때 아예 먼저 타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니라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선원으로서 나는 승객을 무조건 먼저 모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나는 신사로서 어린아이와 여성을 먼저 태울 그 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들 그게 결국 인간의 위험인데 그래서 여기 나중에 나오는 제가 보면 이 같아가지고 맨디에 나온 파트인데 요거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인으로 어른이 되는 순간에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영혼을 구해준 세 가지 이야기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양측의 결단 첫 번째. 제가 이거 이 책 이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린 건 같은데 이번에 몇십 년 만에 책을 다시 읽고 이 대목을 보다 보니까 제 기억이 완전히 왜곡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구체적인 사람을 바꿨더라고요. 참 신기했는데. 네. 자 어느 저 깡촌에 벽촌에 양치기가 이 바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제 자란 고향이죠. 메갈로 카스트로라는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야 여기 가면 세상에 모든 물건이 다 있다. 누에 콩을 국자로 퍼주고 절인 대구가 자루에 그득그득 담겨져 있고 정어리하고 훈제청어를 나무통에 그득그득 담겨 있고 총, 화약, 단검, 주머니칼 다 살 수 있고 흰빵도 막 그 천지백가리로 늘려 있고 밤만 되면 길고 가느다란 빵처럼 살이 하얗고 그런 여자들을 만지더라도 크레타 처녀처럼 죽이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완전히 무릉도원이다 이 이상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듣다가 어느 날 오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일 좋은 식량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산을 달리 내려간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요거 바꿔가지고 나는 네. 즐길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제 이 갔어요? 바로 카스트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해가 년년 넘어가지만 아직 낮이란 말이죠. 네. 성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양치기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한 걸음만 넘었으면 이제 천국으로 입장하는 거잖아요. 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갑자기 이때 자기 양치기 영혼이 불끈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욕망에 눌려가지고 내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내 영혼을 잠식해 버리면. 그래서 갑자기 얼굴 딱 찌푸리고 나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해가지고 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간다 딱 선언하고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 한 분이 있고요. 네. 이건 자유라는 뜻이 이런 걸 뭐 좀 이따 말씀드리면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인간이 원하는 자유와 욕망이 과연 뭔지를 한번 말해준 것 같고요. 너무나 큰 욕망 앞에서 스스로 그걸 스탑하는 거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죠.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과 바꿔준다 하더라도 나는 영혼이 종속되는 것은 절대 나 허락하지 않아. 나는 내 영혼은 내 것이야. 욕망에 내 영혼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어.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어느 크레타 마을에서 아주 미남이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 20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네 사람이 이제 그 장례식장에 밤새 매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 자기도 음식을 가져간 거죠. 나는 딸기술을 가지고 갈게. 나는 빵을 가지고 갈게. 나는 소시지를 가지고 갈게. 네. 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그, 친구의 관이 있는 자,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죠.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그래서 눈물만 글썽이면서 관을 쳐다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다가 이제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우리 시체 한번 넘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시체를 넘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관을 이제 문간으로 끌어다 놓고 이제 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연 거죠. 그래서 관을 딱 마당 쪽에 놓고 손바닥에 침을 탭탭 뱉고 나서 이제 시체를 담은 관을 냅다 달려가서 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관을 떼어내는 이야기. 네, 관을 떼어내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부활절 일요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제 부활절이 오면 부활절을 이제 집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트기 전에 모든 마을에서 다 해줘야 된대요. 동트기 전에. 네. 이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거죠. 이제 부활절이 왔다. 그래서 마을에 도착하면 한마디 하는 거죠.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소생하셨도다. 부활하셨도다. 한마디 하고 또 급하게 다른 말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이트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마을에 도착한 거죠. 사람들은 자그마한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초를 손에 다 들고 있는데 불을 붙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위대한 말씀이 이제 도착해야 되는 거죠.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이 말이 도착해야지 불을 켜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동쪽에서 동력이 불그스름하게 이제 지는 거예요.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그리고 이게 이 말이 재밌게 동력이 불그스름해진 거를 하늘이 웃는다라고 해요. 하늘이 웃기 시작할 때 이때 신부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참나무 뒤에서 이제 튀어나온 거죠. 이제 마지막 마을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제 마을 사람 앞에 서가지고 두 딱 발을 벌리고 딱 해가지고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해야 되는데 갑자기 크리스토스 아네스타카스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아네스티는 그냥 평상시 쓰는 말이고 아네스타카스는 최상급 표현이래요. 그 지금까지는 항상 이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네스티란 말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네스티란 단어가 너무 시시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주 예수가 오셨는데 이 예수가 오셨다는 이 위대한 사건을 그냥 아네스티란 말로 쓰려니까 너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최상급 높임 말로 나는 그냥 오늘부터 아네스타카스래 해가지고 아네스타카스를 팍 질러버린 거예요. 네. 언어학의 법칙은 영혼의 거대한 추진력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깨어졌고 새로운 법칙이 창조됐다는 거죠. 그날 아침 새로운 단어를 지어내면서 늙은 크레타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존재를 조금도 남김없이 참되게 부활시켰다. 지금까지 범용한 어떤 언어적인 관용구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쓰던 말도 아닌 그렇습니다. 건데 다 때려 부숴버린 거죠. 그냥 원래 쓰던 말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그 최상급의 뭐 어미 같은 걸 붙여서 이제 그렇게 네. 말을 한 거 그렇습니다. 지어낸 것이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처음에 그 양치기는 자기의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천금을 준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욕망에 종속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난 자유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 두 번째는 친구의 죽음. 그 있잖아요. 친구가 네. 죽었는데 네. 그 관에 뛰어넘는다 이런 것은 그 사랑했던 친구가 입에 나는 고통을 겪었지만 죽음. 그 죽음까지를 뛰어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이게 뭔가 위대한 어떤 것들을 표현할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그게 성스러운 종교의 그 의뢰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때려 부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크레타의 세 가지 위대한 외침이라는 거죠. 바로 인간이 이 사람이 오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상에 무엇이냐 자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카잔차키스는 죽을 때 나는 자유다라고 했던 거죠. 그게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상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진 그 죽음조차 경멸한다는 거죠. 멸시됨으로서 극복되지 않는 운명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 까미가 알베르 까미가 했습니다. 네. 경멸함으로서 극복되지 않는 운명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운명에 아이고 끌려가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런 걸 할 필요 없다. 그 운명을 경멸해라는 거야. 니까지 거. 니까지 거. 그럴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바로 이 죽음을 경멸했다는 거죠. 죽음 니까지 게 왔지만 나는 우리 친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관 뛰어넘기 놀이하고 있어. 그게 뭐 어쨌다고. 이 친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죽음 니까지 게 어떻게 우리를 갈라놔. 이런 거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법칙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대의 어떤 이거는 종교적 전례고 전통이고 얼마든지 다시 두드려 부수고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누구냐? 크레타의 농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리가 둘 다리인 짐승에서 어떻게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하는지 바로 이 길을 우리 크레타의 농민들은 이 세 가지 사례 우리 아버지 내 1년 지은 거 다 먹을 거 사라져도 우리는 없어지지 않았잖아. 이걸로 극복해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하면 그 잘못은 오직 우리들 탓이다. 왜냐하면 크레타 사람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냐 이거죠. 네, 얼마든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비겁하게 행동하고 변명하고 타락할 그런 할 수가 없다.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뭐 대학살이라든지 그리고 참 이제 해방이 되고 사춘기의 문제들 그리고 여성 문제들 이런 게 참 그리고 학창시절 많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다 소개해드리면 없죠. 참 뭐, 예. 예, 그래서 아토스 산을 갔던 이야기도 재밌습니다만 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또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바로 히랍인 조르바지 않습니까? 네. 조르바를 만난 이야기니까. 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히랍인 조르바는 소설을 썼냐면, 네. 바로 이 조르바를 만났기 때문에 썼던 거죠. 나머지 재밌는 거는 아주 아주 많습니다. 성자의 병이라 해가지고, 네. 어떤 여인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좀 잠자리를 자기로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 잠자리를 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막 몸에, 얼굴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얼굴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을 고생했거든요. 그게 성자의 병이래요. 어떤 여인과 잠자리를 하겠다 생각할 때 갑자기 몸이 변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잠자리 하고 나서? 아니요.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생각만으로 병이 난다고요? 예, 그래서 잠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와. 그래서 그걸 이제 정신과에서 찾아가니까 이거는 성자의 병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들이 가질 법한 병인 거군요.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너무 네. 그 신앙이 깊은 경우에 그 도덕적 윤리가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몸에서 거부 반응 같은 게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70대 가지고 찾아보니까 안면 섭진이다.
그리고 림프샘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네. 하여튼 네. 아이고,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조르바가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네. 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자기 삶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푼 것들은 여행하고 꿈이라는 거예요. 여행과 꿈인데 그렇지만 내 투쟁에 도움이 된 사람은 사실 드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기 영혼에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을 대라면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 그리고 붓다. 스카모니 부처 그리고 니체 프랑스에 공부하러 가니까 당신 너무 닮았어요. 내가 누구하고 닮았어요? 딱 보여준 데 니체였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수업을 들었던 베르그송 네. 생의 철학 베르그송 그리고 조르바란 거죠. 조르바는 무엇을 가르쳐줬냐?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최고의 스승이란 말이죠.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힌두교로 치면 구루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길잡이는 조르바였다는 거죠. 네네. 자기와 같이 글 쓰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조르바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 같은.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은 뭐냐. 나중에 이 책에 보면 여러 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배가 고프면 포도주, 아니, 배가 고프면 빵을 먹고, 목이 마른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자기 같이 글 쓰는 사람들은 흰 종이에다가 포도주, 빵 쓰고 나서 그 종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심한 영혼이라 부른 거예요. 자기는 울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계집아이와 같구나라고 스스로를 말해요. 울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데 조르바는 어떠냐? 긍정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시오. 그래서 이 조르바가는 자기와 같은 글쟁이에게 가장 구원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르바가 가지고 있는 것, 화살처럼 허공에서 힘을 포착하는 원시적인 관찰력, 마치 세상 만물을 항상 처음 보듯 대기와 바다와 불과 여인과 빵 따위에 아주 일상적인 요소에 천여성을 부여하게끔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창조적인 단순성을 가진 사람. 영혼보다 우월한 힘을 내면에 지닌 듯 자신의 영혼을 멋대로 조종하는 대담성. 신선한 마음, 분명한 행동력, 그리고 초라한 한 조각의 삶을 안전하게 드름그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찮은 급장이 인간이 주변에 세워놓은 도덕, 종교, 고향 따위의 모든 울타리를 때려 부수려고 나오는 야수적인 웃음을 그는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매일 보는 것들이 매일 새로워. 천연성을 보여준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봤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내일 떠오르는 태양 보면 또 감탄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들. 항상 새롭게 바라본다는 거죠. 약간 1kg 커피 그렇지 않아요? 아, 1kg 커피. 오늘 마시고 내일 마신데 또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매일 다르죠. 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조르바가 될 수 있네. 그렇게 1kg 커피는 매일매일 새로움을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네. 있고요. 네. 주변에 그 못난 사람들이 허덕이는 그 수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숍들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1kg 커피의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환한 웃음을 안겨다 드리는 1kg 커피 여러분 영혼의 무게 1kg을 더해드리겠습니다. 1kg 커피와 늘 행복한 네. 독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매번 이렇게 네. 다르게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네. 우리 일당백의 광고도 매번 다르지 네. 않습니까? 광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새롭습니다. 네. 네. 근데 조르바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대단하네. 네. 네. 좀 또 천연생이란 말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표현됐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조르바를 1917년에 이 책은 약간 이제 시간적 선후가 좀 뒤엉키는데 실제로는 1917년에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석탄이 좀 부족해지니까 조르바라는 일꾼을 고용해가지고 뭐 영화에서는 소설에서는 크레타 섬이 나오는데 본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쪽에서 갈탄을 캐려고 시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네. 이제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삼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 거죠. 자, 이 조르바와 하여튼 이야기를 하다가 답답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 조르바는 바닷가 자갈밭에서 춤을 춥니다. 이게 조르바 댄스입니다. 그 영화 한번 보시면 뭐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조르바 댄스. 그 안소니 킨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역할을 잘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안소니 킨이 그 당시 나이가 이제 영화 찍을 때는 한 48 이 정도였거든요. 아, 그래요? 뭐 배도 그렇게 훌림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영화의 남성의 주인공보다 그 뭐라고 할까? 남성 호르몬이 그냥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할까? 이 수컷의 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처음에 춤이 막 딴딴 이렇게 가다가 전통 악기 맞춰가 나중에 이제 아주 자유롭게 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춤들의 특징이 뭔가 규칙 속에서 자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춤이 아니고요.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같이 주인공 그 나오는 엘렌 베이츠하고 어깨동무를 해갖고 이렇게 춤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 탁탁 가다가 있죠. 이렇게 우리 박자 잡고 네. 스텝을 밟으면서 근데 거기서 자유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서양의 춤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탱고가 자유롭고 정렬적이라도 정확한 그 규칙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오히려 더 이런 자유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로 여러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조르바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갈탄 사업이 엉망됐지 않습니까? 다 망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작고하신 우리 사업을 신께서 용서하소서. 작고하신 우리 사업을 그리고 우리들은 만수무강하기를 갈탄은 가셨도다. 우리 그 해밍웨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유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쾌활한 사람은 정말 1급의 사람은 쾌활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쾌활하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하고 헤어지고 사업이 망해서 나는 다시 종이와 잉크로 돌아가고 졸업하는 세르비아 쪽으로 가서 광산 사업을 다시 해서 어떤 과수대가고 결혼해가 아이도 낳고 그 와중에 전보를 친단 말이죠. 네.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초록빛 보석이 있으니 빨리 보러 오라고. 그 지금 2차 세계대전 일어날라 말라 이런 와중에 무슨 초록빛 보석 보러 오라 말아 하고 화가 났지만 그렇잖아. 지금 이 인간의 영혼과 우리 세계 전체가 위기에 처했는데 한강에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지금 그레타 섬에서 저 세르비아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두려워진 거죠. 바로 그 조르바의 비인간적 외침이잖아. 이건 진짜 인간적인 외침으로 보석보로 지금 오라는 말이 안 되는데 자기 존재 속에 또 다른 나아가 응답하고 있다 이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떠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못 간다 구구절절히 설명을 보니까 조르바가 답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왕초 보스 두목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글장에 지나지 않군요. 아름다운 초록빛 보석을 구경할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혼자 앉아가지고 지옥이 있나 없나 궁리를 하는데 당신 편지를 받고 보니 어떤 글쟁이들은 진짜로 지옥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지옥에서 스스로 살고 있구나. 자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 와중에 어느 날 세르비아 우표가 붙은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거죠. 결국 조르바가 죽었던 거죠. 그래서 조르바가 죽고 나서 자기가 너무 멍해가지고 바깥을 바라본 거죠. 여전히 마당의 화분의 흙냄새는 향기롭고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저녁별이 맺혀있고 정말 아름다운 거죠. 삶은 감미롭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불현듯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쳐다보면서 이 죽음을 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조르바의 죽음을 너무 잊고 싶은 거였죠. 네네네. 자, 그래서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우리 조르바, 히라미 조르바에 나오듯이 임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조르바의 부탁으로 그 세르비아 마을학교 교장쌤이 편지를 보내줍니다. 조르바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써줍니다. 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뭐 그 편지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 같은 사람은 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끝나는 거죠. 이제 주인공 주인공이 아니죠. 니코스 카진차키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죠. 네. 근데 재밌습니다. 왜 이 책을 썼느냐 히라멘 조르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다는 거죠. 왜? 조르바의 추억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분노한 추억들이 뛰쳐나와서 나를 막 서둘러 둘러싸려고 서로 밀치면서 한 거예요. 야 내부터 기억해 내부터 추억해. 그들은 땅과 바다와 대기에서 조르바를 불러다가 다시 살려놓으라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야 빨리 조르바 살려 빨리 네가 살려야 돼. 그게 바로 마음의 의무라는 거예요. 왜 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줬냐 이거죠. 사랑하는 이들을 부활시키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추억을 되살려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르바를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기라빈 조르바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추억 중에 최고의 추억은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은 결국 조르바였구나 자기는 알게 되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는 이들을 부활시키려고 그들을 다시 살려놓으라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신은 우리에게 마음을 줬고 우리 마음의 의무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추억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죠. 왜 추억들이 달려와서 우리 마음의 피를 마시려는가. 그것은 다른 방식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음을 추억들이 알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살아나는 이유는 다른 방식의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계속 살아나는 거죠. 그날 조르바는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자기를 가장 사랑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유령들을 밀어제치고 맨 앞으로 나온 거죠. 나도 너를 사랑했고 너도 나를. 그러니까 너가 나를 가장 추억해달라. 내 안에 있는 많은 유령들 가운데 네.
조르바를 가장 사랑했던. 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나는 결심했던 거죠. 책을 이미 쓰기로. 책을 쓰기로 했던 거죠. 아. 자, 그러면서 이제 책을 썼고 결국 이제 뭐 다른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하루 종일 일하고 계속 썼습니다. 아. 그래서 제일 책의 첫 마디처럼 이제 마침내 하루가 기울었다. 끝입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나는 기쁨, 슬픔,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다. 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으니까 이제 안도감만 남아있는 거야. 아. 야, 이 사람은 이제 인생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대. 모든 욕망이 하나도 남김없이 난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피로감도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나는 이제 다 쏟아버렸다는 이제 안도감. 나,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는 욕망을 다 쏟아부었고 난 다 했다. 그래서 이제 뾰족 모자를 쓴 오디세우스 선장이 찾아오는 걸로 끝나요. 아, 마침내 오셨군요.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정말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이젠 우리 도착했군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멋진 여행이고 이젠 우리 도착했군요. 우리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마지막 부분에 그 테레사하고 그 토마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끝까지 왔다라는 슬픔. 그죠? 이제 끝이라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 대신 이 끝까지 우리는 함께 했다는 또 기쁨이 밀려왔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기쁨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런 거죠. 자, 이제 우린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런 끝까지 그래도 왔다는 기쁨. 나는 내 삶에 끝까지 왔다는 기쁨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선장이 한마디 말하는 거죠. 도착이라니. 도착이 무슨 뜻입니까? 뭘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도착은 이제 우리가 떠나리라는 뜻입니다. 도착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떠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선장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떠납니다. 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육체도 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육체도 없는 곳으로 우리는 떠납니다. 자유롭게요. 아니죠. 자유로부터 자유가 되어 그 너머로. 이걸로 끝이 납니다. 자유로부터 자유가 되어 그 너머로 우리는 떠납니다. 자유로부터 자유가 되어 그 너머로. 아, 이 착. 카잔차키스. 네. 지린다. 아, 지렸나요? 네. 네. 아, 너무 멋있다. 아, 근데 이래서 내가 카잔차키스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매력적이야, 사람이. 네.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조르바의 인생을 어쨌든 자기가 막 쓰면서 네. 모든 게 다 내려놨다 했잖아요. 네.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또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카잔차키스가. 아, 약간 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돈 다 해봐야 100만 원이 있어. 그 100만 원으로 술을 사 먹어요. 네. 비싼 술, 아주 뭐 향 좋고 뭐 이런 술을 사 먹어. 굉장히 그때의 느낌이랑 내가 뭐 돈이 많아. 그 중에 이제 뭐 100만 원 정도 써서 그 좋은 향기에 똑같은 향기에 똑같은 술이었겠지만 네. 앞에 술과 뒤에 술은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근데 그 앞에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 모든 것을 털어서 그냥 술 한 잔으로 털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좀 비슷하다. 네.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이 상황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그냥 미친놈이 되잖아요. 네. 지금 네가 100만 원 있으면 당장 그걸로 네. 뭐 10만 원 절약해갖고 통장에 넣어놓고 이걸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매우 재미가 없어진. 뭐 재미라고 재미란 단어가 좀 그렇긴 합니다. 여튼 뭐 삶의 맛이 없어진.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네. 좀 된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여기서 우리도 접고 갑시다. 자유를 네. 향해서 자유로부터 자유롭게 갑시다. 네. 아, 이 자유라는 것조차도 우리를 올가매는 무엇일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네. 모든 것을. 떠나는 네. 네. 그 너머로 갑시다. 가자. 네. 네. 저희는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그러나 또 굴레처럼 돌아옵니다. 아니 뭐 항상 또 to be continued가 돼야지.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고 네. to be continued를 항상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는 떠납니다만 다시 돌아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네.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책으로 네. 아 근데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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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향기 그런 향으로 기억되는 무엇이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또 주말 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